대사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되게 볼록볼록한 복이 있어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낙타예요. 사각사각 모래가 많은 곳에 살아요. 우리 친구들 모래가 많은 데는 사막이라고 해요. 그 남친구를 한번 볼까요? 나는 온몸에 얼룩덜룩 무늬가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젖소예요. 고소한 우유를 만들지요. 나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다리가 8개고요. 우리 친구들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나는 문어예요. 문어. 흐느적흐느적 바닷속을 이어다닌답니다. 그 남친은 누군지 한번 볼까요? 나는 추운 남극에서 살아요. 날지는 못하지만 헤엄 잘 친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뽀로라고 친구거든요. 나는 바로 펭귄이에요. 미끌미끌 얼음 위를 뒤뚱뒤뚱 뛰어다닌답니다. 마지막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나는 줄무늬가 있는 말이에요. 말. 말인데 줄무늬가 있다고.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바로 얼룩말. 주광개강 풀을 좋아하지요. 재밌는 동화였어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